말씀합니다. 선생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인지하고 있듯이 이유가 어찌 됐든간에 어떤 고민 속에서 이들을 보시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현장에 좋은 말씀을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답을 가지고 왔기보다는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하시던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환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생명 지켜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오늘 도착상 그 빠져 있는 그 신문을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저희 병원은 그 대한민국 대표 공공 병원으로서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고 이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모든 내원객들한테 건강 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조금 녹록지는 않아서 저희 병원도 역시 이제 어려운 시기 많은데요. 오늘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진료 대기하고 계십니까? 자료 여기 오셨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아마 진료하시는데도 쉽지 않은데도 24시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혹시 시간이 안 돼서 힘들어서 어렵다 하니 그런 건가요? 있어요. 네. 제가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부족해서 진료가 안 되거나 뭐 아직 그런 경우가 없으시고 또 여기는 정신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 진료 대기 하고 계십니까? 예, 네, 자주 이 병원을 이용하십니까? 선생님들 부족해서 뭐 진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차질 있고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여기서는? 예, 네,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서울 보람의 병원에 와서 지금 병원 이 의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계시는 교수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몇 분 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람의 병원은 대개 의료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과도한 의료 행위 부담 때문에 많이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임해주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병원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많이 거론하시는 문제가 물론 정부의 의료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이견 견해 차에서 출발은 했지만은 필수 의료와 관련된 문제 또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전공의와 관련된 또 병원의 보조 인력에 관한 지원 문제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 가지 법적인 이 제도 정비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었고 특히 이 보라매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또 기능을 하는데 나름대로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오늘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의료 이 사태가 정상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의료 현장의 얘기를 저희들이 더 경청하고 또 전하고 해서 가급적 빨리 초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인요한 우리 의료개혁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한지아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의료 현장에서 평생을 공직하시면서 전문가로 함께 오늘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당 차원에서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혹시 뭐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이 지금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 실상을 파악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수기를 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추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 이런 강경 말씀 하셨는데 당도 이런 강경한 대응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 하는 기조를 아마 확인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의료개혁 특위나 또 의료계 현장과의 지금 폭넓은 그리고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또 정상화 방안 찾는 데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여대로 그리고 또 야대로 이렇게 각각 통일되지 못한 모습으로 의료 갈등 해결이 나서서 도리어 방향을 못 찾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치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뭐 좀 너무 앞서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막 임기가 시작한 상황이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아마 일정 시점 되면은 만약에 정부 여당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은 국민이나 야당도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만약에 여야가 함께 또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서 또 정부와 함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 어제 한 가지만 더 드릴까요? 야권에서 어제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정 협의체라면은 어디 의료계획과 의료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안, 좋은 또 시스템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